안녕하세요. 노랑입니다. 오늘은 비가 온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깡통에다 장작불을 좀 지펴서 육수를 한번 내서 잔치국수 한번 만들어 먹을까 해요. 이 시골살이의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도시에서는 장작불 피우기 힘들지요? 근데 여기서는 할 수 있잖아요. 시골살이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저 아침에 깡통에다가 장작불 피우고 있어요. 지금 육수 만들어서요. 예, 육수 만들어가지고 잔치국수 해 먹으려고요. 어디 볼까요? 뭐 끓는가? 아, 이거 끓는 거 보세요. 이걸 산에서 딴 표고버섯하고요. 다시마하고 대파하고요. 멸치. 아, 이거 끓는 거 보세요. 푹. 야, 이 진하게 우러났어요. 이거 봐요. 그냥 이 지금 이거 같은 육수가 표고버섯에서 자연산 표고버섯에서요. 이거 뭐야? 이거는 참부채버섯이요. 큰 건 참부채버섯. 이거는 표고버섯이요. 네, 굵은 멸치 집어넣어서요. 에이, 이쁜 녀석들. 꾸꾸야. 꾸꾸. 넌 왜 하정이 아빠한테 이렇게 옆에서 그래? 응? 좀 가서 놀아. 어? 꾸꾸야. 꾸꾸씨. 꾸꾸씨, 숙녀님. 숙녀님. 꼬맹, 어여 먹어. 어여 먹어, 우리 애기. 어여 먹어, 어여 먹어, 우리 딸. 아이, 꾸꾸야, 좀 가. 저기 가서 놀아. 좀 가서 놀아. 멀리 가서 놀아줘. 아이고, 잘 먹네, 우리 딸은. 꼬맹아. 저 멀리 치악산가요? 지금 온통 이곳은 벚꽃이 피었고, 마을의 밭마다 지금 이렇게 비닐을 치우고 모종들을 심고 있습니다. 집 뒤에 왔습니다. 집 뒤에 왔고요. 이야, 이거 보세요. 어디선가 이 호장근에 씨앗들이 날라왔어요. 지금 호장근에 씨앗들이 날라와서 여기는 호장근들이 이렇게 잠식을 해버리고 있네요. 이야, 이거 봐요. 이게 호장근입니다. 이게 왕호장근이라는 녀석이에요. 잎을 갖다 나물로 먹을 수 있고요. 한 마디를 뚝 따서 먹어도 됩니다. 이게 새콤해요. 새콤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야, 많이 나네요. 호장근이고요. 에, 형님! 아, 여기 있습니다. 호장근들이 여기 많습니다. 아, 저 또 앞집 형님이 오셔가지고 저 또 찾네요. 가봐야 되겠네요. 지금 앞집 형님께서 당근을 가져오신 거예요. 당근 씨를 가져왔다가 지금 사다 주셔가지고요. 네, 한번 찢어봤는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심어보려고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서로서로 시골은 이렇게 서로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다 심었어요. 당근도 심고요. 저건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 더덕은 당기도 이렇게 잘 자라고요. 지금 보면은 이게 엘더베리입니다. 서양 젖골목들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보시면 싹이 잘 나왔죠? 잘 나왔고요. 모든 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땅대들도 나오고요.
모종들도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싹도 잘 피어요. 지금 잘 올라오고 있고요. 싹 올라오는 거는 올라옵니다. 나무에 영양분이 있어서. 근데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하죠.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여기는 이거 곰보 배추들입니다. 곰보 배추고요. 이거 보세요. 우리 논쟁이 냉이들이요, 꽃을 다 피웠어요. 작은 게 이쁘네요, 그쵸? 미나리도 아침에 이렇게 한번 뜯어다가 국수에 먹고요. 단계들도 잘 올라오네요. 두메 당나무도 참 잘 자라고 있고요. 그쵸? 네, 딸기입니다. 딸기고. 땅두럭이고요. 이거 보세요. 이게 삼부추고요. 아, 여기 더덕 나오네요. 여기도 더덕 나오고요. 더덕이 나오고. 이거 보시겠어요, 이거? 이게 지치입니다. 지치에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아, 더덕이 얘는 좀 커요. 이 더덕은 좀 크고. 열무 심어놓은 것도 잘 자라고요. 수염도 이렇게 잘 자랍니다. 심어놓으면 다 잘 자라요. 모든 게 이렇게 심어놓으면 잘 자라고. 어디 볼까요? 여기는 돌단풍도 참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꾸꾸가, 꾸꾸란 녀석이 다 밟고 다니고 아주 다. 아, 진짜. 참살이 벗어 작년에 얼려놨던 거에 해동시키는 중입니다. 꾸꾸 녹화. 이렇게 고추도 심어놨는데요. 그냥 놔두면 돼요. 밟고 다녀도, 밟고 다녀도 또 올라와요. 아, 병풍치 많이 자랐죠? 개병풍치에요, 이게. 여기도 작은 개병풍치가 올라오고요. 이거 보세요. 둥글합니다. 아, 여기 털이 있어요. 가시가, 작은 가시들이. 누리떼요? 고수처럼 향이 나는 누리떼고요. 이거는 당깁니다. 곰치들 보세요. 곰치들도 이제 손바닥만하게 자랐네요. 쑥쑥 자랐는데요. 이거 키우는 건 이제 조만간 산에서도 올라올 겁니다. 이게 자격은 언제 이렇게 꽃이 피울까요? 자격은 언제 꽃이 피울지. 이게 병풍치입니다. 개병풍치와는 다르죠? 이게 이렇게 갈라지고요, 그렇죠? 갈라진 부분이 점도 많아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고립했죠? 고리 이렇게 바 있어요. 아래쪽에 이렇게 붙습니다. 응? 가자, 그래, 가자. 알았어. 아예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래, 그래.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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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가자. 가자. 그래, 그래. 아이, 가자. 가자, 우리 여기. 우크 아빠 갔다 올게, 여기 있어. 가자. 가자, 가자, 얼른. 우리 산책 갈까요? 그래, 가자. 그래. 그래, 일로 와. 그래, 가자. 일로. 그래, 괜찮아. 가자.
아이 그래. 가자. 그래. 아이 그래. 아이고 이렇게 좋아. 옆집 형수가 심어놓으신 꽃잔디입니다. 꽃잔디 진짜 예쁘지요? 매년 이렇게 보이면 이래 화려해요. 그래 가자.